2011년 11월 11일 둘째 주일에 이단에서 설교한 후에 만 1년 8개월 만에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 교회가 저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저의 두 부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온 교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삶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미국에 와서 살면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한세 가지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 조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이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세상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셔서 그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는 그 가정과 믿는 그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분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아직까지 못 믿는 그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이 고백하지 못하면은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해야 하리니 나는 아직까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니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계시는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을 성령의 전이라, 예수님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배당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된 각각의 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냄과 또한 분리와 이단과 또한 우상 숭배와 욕심과 악한 생각과 속임과 교만과 도적질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마음, 더러운 모든 죄와 죄악들은 우리 속에서 다 버려야 하고,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계속 채워져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 속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주님의 성품이 마음을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될 뿐더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 주시고 그 창조물을 주관하실 뿐더러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 만물의 삼라 만상, 다시 말하면 이 삼라 만상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찾고 있는 금과 은, 이 모든 것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자녀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기를 원하는 황금 보석, 여러 보화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가서 살 영원한 나라 속에는 우리가 살 집과 모든 것을 꾸며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 장애로 장애를 받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나이가 많아서 초라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런 삶을 현재 살면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장막 역시 벗어나면은 영원한 나라 속에서 영원히 영원히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먼저 간 성도들과 영원히 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든다 하더라도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가슴을 펴지 못하고 초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축복되다는 것을
바로한 구약의 하박국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또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 우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참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마치 홈레스와 같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부자이신 우리 아버지, 능력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확신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가 자기 외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저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또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서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않고 세웠는데 그러기 때문에 넌 내 것인데 택하여 세웠는데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하며 또한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또한 나의 옳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원을 나오는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내가 택해서 세웠으니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절대로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고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썼다 했습니다.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냐고 사랑하는 것보람도 몇 배 이상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잡족들이나 그 광야에 우울거리는 짐승떼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너와 함께 행한다 해서 일을 같이 하신다 해서 이분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 의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로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실 뿐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오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항상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나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런 체험을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죄악을 이긴 우리의 여러 시련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너희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그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고 걱정하는 것을 내가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하니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만 맡기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셨나 하는 것을 그저 대강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 1년 5개월이 모자라는 지금 만 80입니다. 80이 되는 이 시간 과거를 쭉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보호 속에 이때까지 왔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에
한국에 들어오게 그저 50년이 채못 되어서 벌써 복음을 받아들인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 모태 교인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릴 때 일제 마렵과 해방된 초기에는 한국의 전염병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다 그런 것을 겪었고 이 시간까지 생명 부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일을 드립니다. 그저 해마다 한 동리에 전염병이 장질부사 천연두 이것이 돌아가면은 그 동네 어른들도 많이 죽었지만은 어린아이들 싹 쓸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해마다 닥쳐오는 이 전염병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동네는 우리 집밖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 가정에 저 동생들, 제가 마지가 되는 저 동생들 하나도 죽지 않고 지금도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병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았고 일제 마렵 해방 초에 얼마나 기근이 많았습니까? 흉년으로 고생을 많이 할때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이6.25 바로 전에는 산에 있는 빨개이들 빨치산들이 밤에는 산에 있다가 낮에는 동네에 내려와서 물건을 약탈하고 또한 우익 그때는 공산주의와 독립마다 또한 우익 이렇게 갈려졌을 때 밤에 내려와서 우익에 많은 청년들 어른들 할것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 다시 그 다음 날 밤에 내려와서 또 죽이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청년회 회장으로 참 중직을 맡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밤마다 내려와서 털어가고 사람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온 가족들이 무사히 왔습니다. 특별히 6.25 같은 이 전쟁은 우리가 고생을 많이 당했지만은 6.25를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유학가서 대구에 나와 있었고 그때 그저 보니 온 동네 전체가 빨갱이였는데 그러나 우리 가정 전혀 손끝 하나,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아서 그 일을 통해서 6.25 사변은 대도시 대구로 이사로 하도록 하고 나는 6.25 바로 나던 해에 중학교를 대구에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두메산골이었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서 중학교 이상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은 그런 머리가 깨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저를 대구에 유학을 보내서 대구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6.25 바로 나던 다음에 우리 가정도 거기 더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구에 온 가정이 나와서 지금은 우리 동생들 다 공부를 하고 지금 다잘 삽니다. 만약에 6.25가 나지 않았다면 그 산골에서 오늘 또 우리 가정의 우리 동생들은 다참 공부 못한 그런 농촌의 농부가 되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도시에 나와서 저는 그 도시에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했고 서울에 공부하러 갈수 있는 신학교 공부할 때는 여비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된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직장에서 기독교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시다가 내가 미국에 올 때는 참 미국이 힘들었죠. 1971년 그때는 참 미국 간다고 하면은 우려봤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부하러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공부를 마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디옥 교회를 76년도에 설립해서 28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목회를 하는 동안 우리 교단의 총회와 대회와
또한 노회와 신학교를 섬기게 하시다가 큰 과오 없이 은퇴해서 지금 아내와 더불어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인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목회한다고 우리 두 부부가 우리 두 남매를 돌보지 못했더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저들 좋은 학교 나오게 해주시고 좋은 오늘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은 저들이 잘된 것 아니고 우리가 못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월달 온드라스의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두 부부가 은퇴 이후에 생활비에 뛰어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주는 용돈을 모아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려운 나라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선교비를 우리 친구 목사인 시드 선교회를 경영하는 이원상 목사님에게 보냈는데 그 선교비가 온드라스에 갔습니다. 온드라스에 가서 그 온드라스에 교회가 설립되었으니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니 목사님 오셔서 헌당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는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몇 차례 사양을 했지만 목사님 기억하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토요일 날 갔는데 비행장에서 온드라스 비행장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4시간 그 선교지가 고산지대에 있었는데 4시간 가서 1시간 정도 남은 그 선교지 두고 그 도시에서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니 그때부터 이 목이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아 이거 내 출애굽이 아니구나. 내 출애굽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올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 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래 보내주셨는데 내일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 다 해가지고 왔는데 설교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일 설교를 위해서 간절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하니 이 아픈 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날 밤 모텔에서 잘 자고 또 한 시간을 따라서 선교지 거기 가서 선교를 무사히 그 설교를 무사히 두 시간 반 동안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 한 40분 설교하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또 생각이 뭐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머리 아픈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냐고 내가 돌아오면은 권영선 권사님의 형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소천하셨어요. 내가 온드라스 간 날 소천했는데 목사님 돌아오시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편 그저 마지막 보내겠습니다. 장례 집례와 또한 설교를 해달라고 하죠. 그것만 가지고 설교 마친 이후에는 선교제 설교 마친 이후에는 그것만 머리에 있어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은 다음 날 바로 수요일인데 돌아가면은 이 장례 집례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 모습이 뭡니까? 만약에 내가 설교하다 죽으면은 순교하면 괜찮겠지만은 만약에 이 병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된다고 하면 무슨 꼴이겠습니까? 김 목사 선교 여행 간다고 하더니 반신불수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이 뭐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 로스앤젤레스 우리 집까지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는 이 머리 아픈 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장례식 설교 준비만 하게 됐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이제 무사히 여기 도착했습니다. 하룻밤을 어떻게 잤는지 머리가 아프고 해서 너무 아파서 이제 수요일 날 장례식이고 이래 한 날 병원에 전화를 우리 딸애가 전화해보라고 해서
아버지 병원에 가야 된다 해서 병원에 전화해서 가니 목사님 빨리 와서 그걸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CD 촬영을 하라고 했어요. 한 이후에 보더니 목사님 입원해야 됩니다.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뇌출혈을 소리도 안 했어요. 받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우리 주치의 우리 교회 그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주치인 신봉식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좋지만은 오늘 장례식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앞에서 왔지만 거기는 저녁에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장례식을 마치고 입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니 이 의사가 화를 내면서 당신이 지금 죽을 판인데 말이에요. 장례식이 뭐냐? 그래서 그분의 우리 주치의 권고에서 입원했습니다. 입원하니 2시간 30분에 그 수술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뇌출혈인데 지금 이 뇌출혈은 만약에 오른쪽에 생기면 이 뚜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의 것은 눈썹바로 여기 생겼기 때문에 이건 뚜껑을 안 드러내고 그저 레이저를 이어가지고 수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잘 했습니다. 하고 그 말하기를 수술은 했지만은 당신의 뇌출혈이 5일 전에 내가 도착하던 온드라스에 도착하던 날 그날 생겼기 때문에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생겨도 반신불수가 될수 있든지 죽든지 그건 우리 책임 못 지니까 ICU 응급실에 거기에 입원을 해서 그러니 15일 동안, 14일 동안 지켜봐야 알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11일 만에 완쾌가 되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수술을 통해서 어떤 축복까지 주셨느냐.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좀이 문제가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이 머리 한 뒤에 핏줄이 막혀서 그것이 언제 얼마 가면은 터지면은 그때는 그대로 반신불수가 되는데 참그큰 축복입니다. 다행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제거했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리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반신불수가 아니면 죽는데 나는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설교를 할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보다 더큰 것은 내가 온드라스에서 선교지로 갈 때에 이제 미국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미군인데 미군 의사인데 그 의사와 옆에 같이 탔습니다. 그분에게 내 아픈 이 상황을 말했다고 하면 의사니까 틀림없이 자기가 진단하고 지금 목사님 미국에 돌아갈 과정도 아닙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나와 같이 차를 타고 바로 옆에 그 선교지까지 갔지만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분에게 그말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그 사명을 보시고 그 의사에게도 내 아픈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비행기를 무사히 타고, 이곳에 와서 카이자 현대의학이 발달된 그곳에서 수술을 잘하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는지 알지 않지만,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니라 옛날에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성경은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사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뭐냐? 내가 드리는 기도는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이 70년인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저와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맡기라고 하셨지만은 맡긴 이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이 내 출애굽이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숨겨놓은 좋지만은 반신불수되면 당신 영광 거립니다. 다리를 끌고 손을 이래 가지고 걸어간다고 하면은 나를 보는 사람마다 저 목사 선교 간다고 하더니 저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 병에서 반신불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숨겨는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 간절하게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우리 지 목사님은 우리 교우들의 신방 오는 것도 다 막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 그 기도의 응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살아가는데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가정에 일어나고 내 개인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선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다 말씀을 이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악한 시대에 삽니다. 말세가 되어서 자연의 문제까지도 여러 어려운 시련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없었던 대자연의 변화를 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 미국에는 또한 세계는 여러 가지 허리케인이라든가 또한 홍수라든가 가지각색의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끔찍한 사고들이 사건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위험한 세상, 특별히 대지진의 화약고 같은 이 곳에 살지만은, 저도 미국에 여기 와서 40년 이상 살지만은 몇 번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지진의 피해를 입지 않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일에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저는 삽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가 나는 알지 못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금보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어진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건강, 구원의 이 몸, 이때까지 보호함을 받은 내 몸,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만약에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복되게 살 내 존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잘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